자, 우리 주주님들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우리 주주님들 수익으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제가 대응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을 해서 들어주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10분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좋은 일 없을 겁니다. 오늘 진짜 딱 10분만 투자를 해서 봐주세요.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보면 현재 우리 HLB 어떤 상황입니까? FDA 어떻게 됐어요? 불발 나왔죠? 한가 잔량 2천만 주가 넘게 쌓이면서 2조 정도 되는 큰 금액이 한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봐야 할 것인지 봐야 합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음을 조금 비워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17일 전에는 매도를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따가 영상도 보여드릴 건데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물은 엎질러 졌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은 어제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고 탈출하셨겠지만 욕심부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수익 보겠다고 매도 안 하신 분들 진짜로 많죠. 제가 오늘 도와드릴 겁니다. 집중해주세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대응만 잘하면 돼요.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일단 하한가 처음 풀리는 날에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 무조건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고통스럽겠지만 절대로 첫날 매도하시면 안 되고 일단 이 기관과 외국인의 그동안 누적 매수 물량이 얼마나 있어요? 천만 주가 넘게 있습니다. 천만 주가 무조건 물량 소화를 하기 위해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재료도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HLB 현재 뭐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리보세라닙은 전혀 문제가 없다. 중국의 항서제약의 의약품의 문제가 발견된 거고 우리 리보세라닙은 절대로 문제가 없다. 이건 사실상 중국 항서제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버블이 꺼져가고 있는 당연한 주가 하락이라고 무조건 이후에 다시 큰 기대감으로 큰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잘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 매도하셔야 된다고 고점에서 말씀드린 거 영상 하나 짧게 보고 가실게요. 그러면 뭐예요? FDA가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나와줘도 더 들어올 자금이 적어도 당일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상승폭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들어올 수 있는 수급에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엄청난 큰 상승이 적어도 당일에는 나와줄 수 없습니다. 잘해도 당일에는 1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자, 제가 분명 저는 말씀을 드렸죠. 다음날 10% 정도 상승 나올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12% 상승 나오고 바로 꼬꾸라졌죠. 계속 좀 보실게요. 자, 하지만 FDA 실패 소식이 진짜 만에 하나라도 나온다면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겠죠.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거는 수익적인 측면이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승률보다는 하락률이 월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굉장히 큰 손실에서는 자, 제가 리스크 자체가 너무나 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매도를 해셔야 된다고 10분 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저를 좀 믿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입에 발린 소리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바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한가가 풀리는 날 거래량 진짜 어마무시하게 터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러한 리보세라닙 관련 재료로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보여줄 때 그때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기간 굉장히 짧을 겁니다. 조만간이 될 거예요. 제가 들은 소식이 진짜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거래량 하나도 안 터지고 있잖아요. 이 구간 자체에 매물대가 현재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9만원대 중반까지는 가격을 올리기가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매우 수월하다. 지금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세력들 다 몰려있다고요. 무조건 큰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들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익 보게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19년도에도 HLB 19년도에도 정말 똑같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임상 실패로 하한가 두 번 쳐맞고 다시 한번 똑같은 변명 하면서 추후에 엄청난 기대감으로 큰 상승 보여줬잖아요. 몇 배나 되는 기관도 그때도 기관과 외국인들 다 물려 있었고 지금이랑 상황이 완전히
똑같았다. 자,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어디서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될지 제가 꾸준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몇 날 며칠 후 계속 따라다니면서 알려드릴 거니까 이번에 믿고 제대로 수익 제발 얻으시길 바랍니다. 찌라시 정보도 계속 들어오는 거 제가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HLB 주주님들 이번 기회 절대 안 놓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로 따로 오픈을 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H 혹은 HLB라고 문자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그리고 매도시점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진짜로 큰일 나십니다. 이렇게 매수시점하고 매도시점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제가 라이브 방송한 것처럼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받는 찌라시 내용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수익 받아가시길 바래요. 진짜 변동성 너무너무 심해질 거라 제가 이번에 대응 잘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알려드리는 거 말고도 따로 저 개인적으로도 거래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증권사에서는 못해도 그래도 계속해서 연말에는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연말이 아니라 월말에는 저번 4월달 기준으로도 계속 1%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이번 달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2%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저랑 같이 꾸준히 좋은 매매 이어가셔서 여러분들 이번에 반드시 좋은 수익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면서 무조건 오전에 매수를 하시고 오후에 반드시 고점에서 매도하시고 오늘 하락 분명히 피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저를 못 믿으시냐고요. 어제 라이브 영상도 잠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말한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 어제 말씀을 드렸죠. 17일 전에 FDA 결과가 나오는 이 17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된다. 오늘 가격이 많이 올라갈 테니까 오늘 대응하시고 내일부터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다시 실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수익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얼른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지금부터 빨리 하셔야 돼요. 자 내일부터 자 제가 어제 아침에 라이브 방송하면서 오전에 매수를 하시고 이번 고점에서는 계속해서 매도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시점 얼마였습니까? 11% 조금 넘어가고 있을 때잖아요. 무조건 매도하시고 좋은 수익 보셨어야 됐다고요. 하지만 오늘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만회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과 제가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 시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추가 매수하시고 수익 보시면 된다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요. 우리 주주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무료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대응 전략 보내드릴 거예요. 찌라시 정보도 계속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주님들 절대로 수익 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할 수 있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수익 보게 반드시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욕심 부리셔서 후회되시는 거 압니다. 지금 큰 손실 보고 계시면서 아 어제 차석필 말대로 매도를 할걸 계속해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반복 안 하시면 된다고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반드시 손실에서 꺼내드릴 테니까, 아니면 손실 최소한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수익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오픈해 줬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H 혹은 HLB라고 문자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꾸준히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봐야 할지 보내드릴 거니까 이번에 꼭 안전하게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마시고 이미 엎질러진 물 후회하지 마시고 좋은 수익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극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수익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매집주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죠. 매집주 현재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HLB처럼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 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 또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